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빈칸이 있는 문장? 자, 전부 다 형광펜칠 하세요. 전부 다 형광펜칠합니다. 요렇게. 형광펜이 기네요. 요렇게 형광펜칠 하세요. 자, 인더 메서드부터 상당히 길죠? 그죠? 상당히 깁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논조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빈칸부터 읽고 보기를 봐야 됩니다. 그럼 빈칸에 있는 이 지문이 이렇게 길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만 읽고도 답을 낼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빈칸 있는 문장을 타겟팅 했는데 빈칸 있는 문장이 굉장히 길다. 그럼 기뻐해야 돼요. 왜? 여기서 거의 모든 단서를 다 주겠다는 거니까. 자, 형광펜칠한 문장, 빈칸 문장부터 읽을게요. 전체 언어라고 알려진 그런 독서 방법에서, 자, 독서 교육 방법을 얘기하는 게홀 랭귀지래요. 그죠? 홀 랭귀지로서 독서 방법이니까, 독서 교육 방법이니까, 독서 교육 방법을 얘기하는 게홀 랭귀지라는 얘기겠죠. 자, 그 방법에서, 자, 이거 봐야죠. 나데이 법비 보여야죠.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Not A, but B. B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가르쳐지는 게 뭐야? 아, 토트 하면은 배우다죠. 배우는 게 아니래요.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로 가느냐. 됐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잖아요. 글을 읽을 때 어떤 글자가 어떤 발음이 나느냐. 라는 거잖아, 그지? 그치?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but. 몰입되는 거예요. Be immersed in. 어리에 몰두하다잖아. 몰입하다, 몰두하다. 책이 풍부한 환경 속에. 근데 거기에서, where, 독서 기술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거부터 생각해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여기 플러스라고 쓰세요. 그렇죠. 당연히 좋아지겠죠. 됐나요? 빈칸은 책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독서 기술이 좋아지는 유형이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 뭐가 좋아지느냐? 자, 바로 보기로 가야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에서 중요한 말을 형광펜을 칠해 넣으면 되죠. Lead to 초래하다죠.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야. 초래하다. 비판적 사고의 결과를 낳은 거다. Critical thinking, 형광펜. 그러면 원인이 뭐야? Lead to면 앞이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독서 기술이 원인이잖아. 그래서 Critical thinking의 발전을 초래한다라는 얘기야. 책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아이가 가르쳐지면 독서 기술로 인해서 비판적 사고가 발전한다는 뜻이죠. 그럼 독해를 좀할줄 안다면 지금 본문에 형광펜 칠한 건맨 앞부분이 뭐야? In the method 방법이잖아. 독서 교육 방법이었잖아. 그러면 독서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가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결과를 나오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올바른 독서 방법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1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냐. 이해가 가요? 다시요. 독서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아이가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맞는지 틀린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1번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독서 방법이 크리티컬 띵킹을 만드는 거죠. 독서 방법이 만든다. 그렇죠? 독서 교육 방법이 만든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봅시다. 잘 이해가 안 가면 물음표 해놓으면 돼요. 물음표. 자, 2번 보세요. 빌드, 구축되어 구축하는 거예요. 독서 기술이 뭐를 구축하는 거야? 그래머를. 그래머 형광펜칠 하세요. 그래머. 아까 우리 여기서 나데이 법비 봤잖아요. 형, 여기 칠한 거에서 어디 있어? 여기 나데이 법비 있었잖아. 그래머는 나데이 법비에서 A에 가까운 거야? B에 가까운 거야? 문법에 근거하여. A에 가까운 거죠. 그죠? 나데이 법비에서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는 그래머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건 규칙에 가까운 거잖아. 그럼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2번은 확실히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3번 봅시다. 예상되는 거예요. 꽃 피울 것으로 자발적으로 저절로 꽃 피운대요. 자발적으로 저절로 꽃 피운다. 그러면 요거 형광펜칠해 놓으면 되겠죠. 자, 블러썸의 주어가 그럼 뭐예요? 투부정사의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뭐야? 그렇죠. 그렇죠. 독서 기술이죠. 리딩 스킬. 그러면 문법 같은 규칙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독서책이 풍요로운 환경에 몰입되게 만들면 아이의 독서 기술이 엄청 꽃꽃 피울 거라고 예상되죠. 그것도 저절로, spontaneously. 완벽하죠. 그렇다고 답 쓰면 안 돼요. 일단 읽고 4번 보세요. 중요해져요. 독서 기술이. 교과서를 이해할 때 일단은 뭐 이제 교과서에다가 타겟팅을 시켜봅시다. 텍스트북에서는 뭘 가르치죠?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머와 같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뭐 파닉스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어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죠? 그러면 나데이 법비에서 4번은 A에 가까운 거잖아. 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답이 아닌 거는 골랐어요. 뭐와 뭐를 골랐지? 2번은 답이 아니다. 4번은 답이 아니다. 1번은 모르겠다. 1번은. 내 생각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봅시다. 5번. 5번은 요구되지 않는다. 교실 활동이 at hand, 가까이에 있는. 자, 요구되지 않는데요. 나시아, 교실 활동이. 자, 독서 기술은 주어가 독서 기술이잖아. 빈칸 앞에 주어잖아요. where 다음에. 독서 기술은 교실 활동이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실을 떠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액티버티 많이 하잖아요. 교회 활동 많이 하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2번, 4번은 답이 아니야.
1번도 엄격히 보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이의 독서 능력이 저절로 좋아지느냐? 저절로 좋아지느냐? 3번. 아니면 교실을 떠나는 이야기냐? 이두 개만 생각하면서 긴 문장을 읽으면 되죠. 그죠? 이두 개만 가지고 읽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1번도 맞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사고가 발달이 되는지까지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 이제 파랑 빨간 거 칠한 거 이렇게 칠하고 다시 칠하고 아이고 길다 그지? 요거 칠하고 요거 칠하고 자, 그러면은 빈칸 다음부터 읽습니다. 빈칸 다음부터 읽는 거야. 수학 교육의 철학에서 구조주의라고 알려진 아이들은 또 나데이 법칙 쓰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써야죠. 우리 논리 많이 했잖아요. 나데이 법칙이고 나데이 법칙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랑 똑같은 얘기겠죠? 그죠? 얘랑 똑같은 얘기 같죠? 아이들은 드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알스매직 테이블, 구구단 같은 거겠죠? 그죠? 그죠? 산술적 표제,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함께 결합이 되는 거죠? 다시 발견하는 것으로. 수학적 진실을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집단으로부터 집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 스스로야. 그게 뭐예요? spontaneous 이죠? 자발적으로. 맞죠? 정답 몇 번? 3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답 3번. 자, 법 이하 다시 보세요. Are enjoyed to rediscover. 다시 발견할 거래요. 수학적 진실을.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래요. 주어가 뭐라고? 독서기술.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잠깐 뭐, 정리를 잠깐 하자면, 지금 리드투가 나와서, 인과관계 잠깐만,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구동사로는 코우즈가 동사로는 코우즈가 있죠. 결과. 또 뭐가 있어? 동사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 트리거가 있죠. 트리거. 프람프트. 기본적인 거예요. 이펙트. 이펙트는 동사로 쓰이면 초래하답니다. 이펙트. 다음에 구동사 세 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동사 세 개가 리드투가 있죠. 브링 어바웃이 있죠. 그리고 리절트 인이 있죠. 원인과 결과를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인 거야. 다음에 중요 구동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give rise to죠. touch of죠. touch of, stir up이죠.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